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봉 송도더샵 그린워크 1차를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아파트는 바로 옆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인 최덕송도국제학교가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 중 한 곳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2021년 15클럽을 돌파했죠. 이후 2021년 9월 11일 10억 9,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던 이 아파트는 2022년 이후 빠르게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2022년 말에는 6억 4천만 원까지 매매 가격이 빠지면서 2020년 가격까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아파트입니다. 최덕송도 국제학교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더샵 그린워크와 더샵 하버뷰 그리고 자이오야 푸르지오 하버뷰 아파트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와 명선 초등학교, 신정중학교, 신정초등학교, 연송고등학교, 인천연송초등학교 등이 함께 있어서 송도 내에서는 최고의 학군이 몰려있는 있는 단지로 유명합니다. 지하철역이 지나가는 단지는 아니지만 단지 양쪽에 커네오크와 컨벤시아대우 옆에 상가들이 모두 몰려있기 때문에 송도의 실질적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좀 많이 걷거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 정도. 그것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가 단지 주변에 모두 위치해 있죠.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고급 주거 환경으로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송도 더샵 그린워크 1차 역시 상대적으로 실거주자가 많이 살고 갭투자자들이 적은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총 736세대로 2014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제 딱 10년 차에 들어선 그런 아파트입니다. 준신축급을 이제 넘어간 아파트네요. 송도는 아직 공식적으로 유흥시설이 없는 도시이죠. 비공식적으로는 주변 오피스텔 곳곳에 숨어있는 유흥문화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학원가도 많고 학구에 높은 분들도 많이 살고 있죠. 특히 이 아파트의 장점은 736세대이지만 총 주차대수는 1183대로 세대당 1.6대 1 많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11억 원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6억 중반까지 떨어진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주변 아파트의 대형 평형대는 가격 변동이 2022년 부동산대 하락기를 겪었고 2023년 지금도 겪고 있지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실수요자들만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갭 투자자들이 있더라도 현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 가격 역시 대형 평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전세 가격은 약간의 하락이나 좀 많은 하락이 있는 평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집주인들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갭 투자한 것이죠. 하지만 송도 더샵 그린워크 1차 같은 경우 2021년, 2022년 초반까지 6억에 육박했던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 가격이 2022년 12월 3억 원대 중후반까지 급격하게 계단식 하락을 했습니다. 매월 계속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죠. 전세 가격 하락에 맞춰서 매매 가격 역시 2022년 계단식 하락을 꾸준히 했습니다. 10억, 9억, 8억, 6억, 결국 11억 직전에서 6억 초중반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까지 보이게 된 거죠. 주변 대형 평수 아파트들처럼 갭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해당 아파트를 매매 거래하지 않고 버티기를 했다면 이 아파트 역시 지금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갭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아파트를 던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6억 원대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도 그린워크 1차는 109에 있습니다. 단연 109는 송도의 중심이죠. 국제병원 부지가 건너편에 있으나 아직 당장 들어서기는 어렵고 주변 상가는 계속 들어서고 있죠. 특히 학원가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109는 송도에서 가장 먼저 매립된 곳 중에 하나로 송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몰려있고 많은 만큼 인구수 역시 많은 동네이고 카페, 학원, 학군 모두 좋습니다. 강력한 수요발 인프라가 강점이죠. 송도 더샵 그린오크 1차의 가격이 6억 중후반까지 떨어졌고 현재도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물이 6억 7천만원 수준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매매 가격은 6억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학원, 학군 등의 수요가 좋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인천 내의 학부모들이 이 지역 특히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뚜렷한 만큼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곳이죠. 다만 국민 평형대였기에 다른 주변 아파트들 대비해서 평형수가 작아서 갭 투자자 수요가 많았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아파트죠. 그만큼 현금 여력이 부족했던 갭 투자자들이 많았었고 2022년 부동산 하락기에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던지고 지금 역시 버티지 못한 갭 투자자가 저렴한 가격에 전세를 구하고 매매 매물을 던지는 형국입니다. 송도 최고의 학군이라 불리웠지만 결국 11억에서 6억대까지 떨어진 건 현금이 부족한 갭 투자자들이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이죠. 지금 매물들도 일단 6억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지만 2023년 금리가 더 인상되고 부동산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 가격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실수요자들이 이 아파트를 노리기는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쉽사리 매매하려 하기보다는 전세로 들어와서 학군과 주변 편의시설 및 학원가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방법을 바꿀 테니까요. 이전 같았으면 매매로 이사를 오겠지만 이제는 전세나 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송도의 매물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 중이거나 입주 예정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대기 중이니까요. 그러한 아파트까지 완공된다면 109의 좋은 편의시설 대단지라도 희소성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아파트의 가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2023년 올해는 당장 오르기 힘들어 보이네요. 송도의 대치동, 송도의 목동으로 불리는 이곳 109이기 때문에 더 힘든 20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